민주당 도당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의 측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열세를 만회하려고 상대 후보 조직을 큰 돈을 들여 매수한 혐의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측근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안 의원의 형 안모 씨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류모 씨 등 3명으로 총선 경쟁자였던 이돈승 당시 국민의당 예비후보 조직에 돈을 건넨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3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조직 활동비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당시 완주군 유권자는 7만 7천여 명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를 합친 것보다 만 표 이상 많았습니다. 검찰은 안 의원 측이 완주에서 열세를 만회하려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이돈승 후보는 경선에서 임정엽 후보에 패한 뒤 안호영 의원을 지지했으며 선거 결과에서도 안 의원이 48.57%를 득표해 45.06%의 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안호영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일단은 검찰 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분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입장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검찰은 측근들의 부정에도 안호영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의 출처가 친형으로 확실하고 둘 간의 통화나 문자 기록은 시간이 흘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